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는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자 된 지가 20년 이상. 자, 여기 해당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다 영어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건데 아주 그냥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두 분은 100문제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100문제를 한글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요기 분은 20문제를 한글로입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는 그래도 여기 오래 사셨고 영주권자 되신 지 오래됐고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들한테 배려하기 위해서 여기 100문제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고 들어가겠지만 100문제에 보면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한 20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 이렇게 된 문제만 공부하셔도 된다는 거죠. 거기에 20문제가 100문제 중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5세 이상 20년 영주권 받으신 지 20년 되신 분들은 20문제, 100문제 중에서 20문제만 공부하시면 되니까 거의 뭐 다른 당상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ABC 모두 노에다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이거를 말로다가 그날 물어보진 않죠. 그래서 거기에 노노노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영어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페이지 2에서는 이제 6번과 8번, 9번 이렇게 별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 연습을 아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읽고 또 읽고 답하고, 두 분이 계신 분은 서로 물어봐주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시면 더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 가겠습니다. 페이지 3. 자, 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맨 위에 오른쪽에 여기 네모 칸들이 이렇게 아홉 자리가 있죠? 여기에다 영주권들 가져오셨나요 오늘? 네. 네, 영주권을 내놓으시고 여기 영주권 번호를 이 칸에다가 쓰시는 겁니다. 안 가져오셨죠? 네, 다음 주에는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번호를 페이지마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파트 3, Information on Accou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formation to contact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인은 어떻게 본인의 연락처에 대해서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보시면 자, daytime phone numb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aytime phone number, 낮에 연락되는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본인의 전화번호를 그 칸에다가 적으시기 바랍니다. 1번은 daytime phone number, 본인의 핸드폰, 셀폰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폰 넘버 전화번호 적으시고, 넘버 2에는 work phone number, 여기서 일하시는 분 계세요? 일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두 번째는 없고, 세 번째는 evening phone number 해서 저녁에 연락되는 것도 핸드폰 번호, 셀폰을 적으세요. 본인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모빌 폰 넘버 이렇게 돼 있죠? 거기도 자기 핸드폰 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엔 이메일 애드레스,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적고 없으시면 그냥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메일 애드레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번도 여기에 전화번호 데이터인 폰 넘버도 여러분들이 별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를 꼭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하나쯤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 외우세요? 네. 네, 외우시죠? 네. 요새는 전화가, 저도 남편 전화번호를 외웠었는데 요새는 못 외우겠어요. 전화번호를 자꾸 바꾸니까, 전화번호를 자꾸 바꿔가지고, 처음에는 외워서 이제 우리가 이머전시 때, 혹시 내가 전화 배러리가 나갔을 때, 아니면은 또 내 전화를 어디다 놨는지 몰랐을 때
내가 남편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 외워줘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전화번호는 여러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전화번호를 요새 하도 저장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도 외울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근데 하나쯤은 여러분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본인 거랑 남편 거랑. 아니면 본인 거랑 자녀분 하나랑. 이렇게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 전화번호를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영어로. 자, 전화번호가 이제 제 전화번호는 972-489-255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화번호는 972-489-2554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이제 미국 사람들 이렇게 네 글자일 경우 2554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화번호를 다 쓰셨죠? 네, 그러면 제가 전화번호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자, what is your daytime phone number? 이제 보고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시험 보러 가면은 이거 이제 보고 안 해야 돼요. 본인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전화번호 하나는 꼭 외우세요. 전화번호는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개, 4개, 4개 이렇게잖아요. 그렇죠? 번호가. 그래서 972, 우리가 노래하듯이 외우셔야 돼요. 972-489-2554 이렇게 노래하듯이 음을 넣어서 외우시면 좀 더 빨리, 그 다음에 빨리 외우고 머리에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화번호는 적어도 외워야 되죠. 길을 잃었는데 경찰이 왔어. 전화번호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화번호 모르면 어떻게 집에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하나는 외워야 돼. 집 주소는 안 외워도 되지만 전화번호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다시 한번 제가 전화번호 물어볼게요. 자, what is your phone number? 못 외우세요? 전화번호? 여기서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전화번호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여기 이제 전화번호가 어떤 분은 집전화 있으신 분? 집전화. 아직도? 핸드폰이 없으시니까? 왜냐면 식구들 오는 전화를 받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주시지 집전화를, 어머님도 나가시니까. 나가고 나는 집에서 받기만이요. 네, 받기만이 사실 생각나요. 전화번호 하나 하셔야 돼요. 내가 딸이 있다 오면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여기에 이제 쓰시는데 전화번호를 다르게 쓰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전화번호 따로, 핸드폰 전화번호 따로, 이렇게 다른 번호가 두 개 이상 있으면 질문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번호만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한번 딱 물어보고 이렇게 보고 안 똑같구나 하고 안 물어보지, 전화번호가 집전화, 데이터한 집전화번호, 핸드폰 다르면은 물어볼라고. 딸 전화로 하면 안 돼? 네? 딸 전화. 그러니까 딸 전화를, 딸 전화만. 딸 전화는 외우세요? 아, 그럼 그거 맨날 전화 온 게. 아, 네. 그러면 딸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네. 그래서 딸 전화번호를 얘기하시면 돼요. 어차피 따님이 영어를 하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도 중요하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하나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이 아니라 한 가지 전화번호만 여기 데이타임, 이브닝, 모빌폰 여기다가 세 군데다가 전화번호를 다 적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가 아니, 시험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평소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화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참 생각해보면 정말 옛날에 끈 달린 전화 가지고 했는데 끈 달린 걸 가지고 차를 탈 수도 없고 세상에. 지금은 그냥 어떻게 그 전화 가지고 사는지. 앞으로는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게 나온다니까. 기대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 번호 보겠습니다. Part 4. 자, information about your resid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지에 대한 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정보. 자, 1번. Where have you lived during the last 5 years? 그래서 지난 5년간에 어디에서 살았는지를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보시면 주소를 5년간을 적는데 현재부터 과거로 적으시는 겁니다. 5년간 내가 5년 동안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러면은 주소 하나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네모 칸에 여기 첫 번째 보시면 Date of residence is fr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 온 지가 작년 올 2월 달에 왔는데 그냥 여기서 5년 살았다고 해도 돼요? 주소 여기지만 쓰면 돼요? 안 됩니다. 제가 비디오를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티모에서 사는 거 적고 여기 적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칸에는 과거 이제 오늘부터 과거로 오늘 내가 시민권을 신청한다 그러면 오늘부터 과거의 주소를 이제 쓰는 겁니다. 뭐 텍사스 주소만 쓰면 쓰겠고. 네, 여기 보시면 자 데이터 오브 레지던스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date 아주 from from에서 mm mm 그 다음에 dd yyy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월 1년 이렇게 쓰라는 거죠. 월 1년으로 자 네모 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달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year 이렇게 돼 있고 네모 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네모 칸이 있고 우리 미국은 항상 주소를 두 줄로 씁니다. 이게 뭐 아파트 이렇게 있고 또 넘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여기는 street number 그 다음에 여기는 city 여기는 county 여기는 state 여기는 zip code 해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가 지금 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주소가 우리 어머님 언제 이사 오셨다고요? 2월 17일 이사 왔어요. 2월 17일 날 2014년? 어, 2월 17일 14년부터 이거는 현재 present 현재라는 뜻입니다. present present에서 이거 현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요? 네. 운전면허 아니 영국 있으세요? 야. 내가 외는디 39 영어로 Ford, was, 아, Ford, Ford, was, Ford, Texas, 7620 아니 포포, 7622 포포.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사신 지가 아직 5년이 안 됐죠? 네. 예, 5년이 안 됐으니까 요 밑에 칸에 네. 여기 밑에 칸에는 요거는 또 메일링 어드레스네요. 자 그럼 이거 먼저 설명하고 일단 현재의 주소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수를 이렇게 적는데 요 중에서 보면 시리는 포월스고 여기 카운티라는 게 있습니다. 카운티 우리가 카운티라고 하는데 포월스는 테런 카운티에 속합니다. 테런 카운티에 속해요. 이게 뭐냐면 컨트리가 아니고 카운티인데 카운티는 뭐냐 카운티는 여러 시를 하나로 묶어서 한 카운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달라스에는 이제 달라스 카운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덴톤 카운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런 카운티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한국 분들이 여기 달라스에 사시는 분들은 요 카운티에 거의 속하는데 자 달라스 카운티에 속하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뭐 지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라스 지원, 덴튼 지원, 테런 카운티 이게 뭐냐면 법원을 이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그러면 그 음주운전을 시에서 관리하지 않죠. 경찰이 잡아가는 건 시에서 잡지만 재판을 받는 건
그 시의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카운티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스 카운티 법원 하면은 여기 시는 어디 어디에 속하냐? 달라스 시가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얼빙 시티가 여기 속하고 그 다음에 카펠 속하고 그 다음에 갈랜드 시티가 속하고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리찰슨 그 다음에 캐롤톤 중에서 프랭크폴드 앞쪽은 달라스 카운티에 속합니다. 뒤쪽은 덴튼 카운티에 속하고 그래서 이렇게 카운티가 나오는데 덴튼 카운티는 물론 덴튼이 들어있고요. 덴튼 시티가 덴튼 카운티고 그 다음에 루이즈빌이 거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마도 여기가 캐롤톤이 이제 반이 그쪽에 들어있고 이렇게 덴튼 카운티 우리가 35번 이렇게 선상에 35번 635 선상을 보시면 이제 그 35번 저 덴튼에 가면 UNT 학교 있는 쪽 그쪽에서 루이즈빌 쪽 그쪽이 덴튼 카운티에 속합니다. 달라스는 우리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 한인회관 있는 곳이 달라스 카운티에 속하고 그 다음에 페럼 카운티는 포월스 그 다음에 알링턴 그 다음에 뭐 베드포드 그 다음에 그레이트바인이 헤런 카운티도 있고 이제 덴튼 카운티도 있고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자면 뭐 달라스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또 있네요. 컬린 카운티는 플래노가 속하고 프리스코 그 다음에 더 콜로니 뭐 이런 정도가 카운티가 이제 전부 다릅니다. 이렇게 카운티가 다릅니다. 카운티는 이렇게 몇 개의 시를 하나로 묶어서 달라스 카운티 몇 개의 시를 묶어서 덴튼 카운티 이렇게 됩니다. 어머님은 거기 어디 사시죠? 에치먼트 앞에? 뒤에? 거기가 달라스 카운티죠, 그렇죠? 아마 달라스 카운티일 거예요. 어디 사시죠? 허스트? 어디서 오셨네. 예. 헐스트면은 테런 카운티. 테런 카운티. 그 다음에 어머님 어디서 오세요? 물론 이제 알링턴인가라고. 알링턴 사세요? 그런 것 같아요. 멀리서 오셨구나. 이거 멀리 40분. 아우 그렇구나. 절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멀리서 들어와주셨네. 테런 카운티 알링턴은 테런 카운티. 그 다음에 어머님은? 달라스 카운티. 어디서 시리가? 저 루이스빌인데요. 루이스빌 달라스 쪽이구나. 네, 이게 중요한 나이. 달라스 쪽이니까 루이스빌인데도 달라스 카운티. 우리 어머님도 실례하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질문하면은 네.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럴 때? 달라스죠. 아니 왜 루이스빌인데 달라스냐 그럴 때 그냥 라인이라고 얘기해. 아니요. 오버 더 라인. 그럼. 아 달라스 카운티 그 달라스 카운티에 속한다고 얘기하시는데. That's Dallas County 그냥 얘기하시면 다 알아요. 근데 county가 어디냐까지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 county는 여기 안 쓰면 물어볼 수 있어요. 안 쓰면. 여기다 썼기 때문에 이거는 물어보지는 않죠. 이게 지코드 찍으면 다른 county가 나오거든요. 지코드 찍으면? 네, 덴튼 county가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네. 근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뉴질랜드 덴튼 타운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면 덴튼 county로 나오면 덴튼으로 지 이거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벌써 서류 들어갔는데. 아 들어갔어요? 그러면 들어간 대로 얘기를 하셔야죠. 네. 예. 그래 그거에 대해서 또 물어보지는 않아요. 카운티까지 물어보지는 않고 What is your home address에서 집주소만 물어보지 카운티까지는 여기 공부를 해야 되나 하고. 안 쓰면 안 물어보지만 썼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아요. 우리 어머님은 선생님이 캐롤톤. 캐롤톤. 캐롤톤 어디죠? 허파인즈 브루바드. 허파인즈 브루바드. 거기가 에치마트 저 너머 쪽인가요? 그렇죠. 네, 저쪽에? 그러면 덴튼 카운티? 거기가 어스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카운티는? 카운티가 아마 덴튼 카운티일 거예요. 저쪽은 캐롤톤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시리가 이제 캐롤톤이고 카운티는 아마 덴튼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 시리를 합쳐서 카운티를 만들고 그러는데 그럼 얼빙 사시나? 캐롤톤하고 저 뉴질랜드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이, 저 내가 그 아들이 그 저 늦은이 살잖아 막내가 근데 네.
그게 뉴질랜드 일부 지역은 덴턴 오더라고, 일부 지역은 달라스로 오는 데가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케어톤도 마찬가지고. 네, 그저 우리 아버님은 어디 사세요? 도로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네. 그 덴턴 뭐 달라스. 네, 맞아요. 다. 어디 사세요 지금? 우리는 뭐 여기 저 달라스죠. 달라스 시에, 시가 달라스시세요? 그럼, 달라스. 그러면 달라스 캐논이고. 달라스 타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달라스 지역에 사시는 분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갈라놓은 거는 이제 법원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덴튼 법원 있고, 달라스 법원, 테러 카운티 법원, 컬린 카운티 법원, 이렇게 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시마다 법원이 아니고 이렇게 몇 개 시를 합쳐서 여기 법원에서 관리하고, 이 시를 합쳐서 이 법원에서 관리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티가 어디냐, 그 다음에 우리가 집 살 때 그때도 카운티가 어디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카운티마다 세금이 또 다르기 때문에. 집 살 때 우리 너무 세금이 많죠. 집 살 때 집을 사면 카운티 세금이 있고, 시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ISD 학교의 돈을 우리가 세금을 내주는 그런 세금이 또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집 주소를 이제 칸에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써보세요. 그래서 언제부터 자기 현재 집에 살았는지, 만약에 5년 이상이다, 내가 10년 전부터 살았다 그러면 10년 전 날짜는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요거는 아직 뭐 자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충 날짜는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 주소와 기간을 적으세요. 본인의 주소와 기간을 적으세요. 이것도 질문해요, 범상. 당연히 예, 집 주소 질문합니다. 네, 그러면 카운티는 안 하고. 질문할게요. 네. 이제 저희는 세 번이에요. 네. 세 번 다 외우긴 했는데. 네. 아니 세 번은 안 물어보고 현재만 물어보고. 현재만. 네. 그 전 거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 거를 물어보는 경우는 99.99% 없어요. 현재 주소만 물어보는데, 그러나 그러면 현재 집에서 5년을 안 살았기 때문에 이거 적는 건 꼭 적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 저 뭐예요? 지금 이거 저 기간 적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오고 투에 가서 네. 그 프레젠트 거 이제 현재 적어가지고 그럼 지금서부터 오늘 날짜 적어가지고 위로 5년 기간을 적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 얘기는 요 칸은 현재 사는 거, 그 뒤로 가서는 이제 과거에 사는 거, 이렇게 5년을 적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과거 주소도 적어야지. 네, 그 이건 이제 지금 현재 것만 배운 거고 다음에 배웁니다. 네. 자, 현재 주소만 먼저 적으세요. 기간하고 여기는 현재 present에서 present. 그러면 그거는 현재 들어간 그 집 주소 적으면은 그 기간을 적으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현재 위치를. 네, 지금 사시고 계시는 그 주소의 기간을 적으시라는 겁니다. 이게 5년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5년 이상 되신 분. 그렇지, 현재 주소에. 그럼 하나만 적으시면 현재 주소 아니에요. 그럼 아니죠. 세 번. 다 적었어.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으시고요. 다 적으셨죠? 여기가 별표입니다. 이거는 꼭 물어봅니다. What is your home address?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집 주소는 꼭 또 외우셔야 되죠. 아까 뭐 외우라고 그랬죠? 전화번호하고 집 주소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집 주소를 이렇게 적으시는 겁니다. 자, 5년 안 됐으니까. 네. 현재 집 주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배우는 거 과거 주소 적으라고 이제 오늘 다음 장에 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밑에 칸 보세요. A에서 mailing address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냐, mailing address는 뭐냐면, 자, 본인은 지금 현재 여기 살아요. 나는 여기 사는데 우편은 내 주소로 하지 말고 딸 주소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 밑에 mailing address 이 칸에다가 딸 주소를 적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